김혜균 여사님이 뭐 57세죠. 한 명이 G띠고 한 명이 말띠입니다. 이 뭐 두 분 뭐 사주도 중요하지만 사주는 두 분 다 뭐 괜찮아요. 뭐 두 분 다 뭐 그냥 남자가 많은 사주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뭐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님 사주는 저 남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열린 TV에서 또 오늘 뭐 또 줄리 얘기가 나왔고 이랬습니다. 남자 그 사주는 저 임자연에 무신월에 병신일이죠. 병신일이니까 재물이 많고 신자진 수구 삼합에서 평강격인데 삼합 평강격이 형성되어 있죠. 식신이 이제 많은 재물을 성하고 있고 간산 혼잡 돼가지고 남자가 많아요. 삼합 돼가지고 지장간 안에 남자가 3명 있고 중간에 또 애인이 한 명 투간되어 있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김건희 여사님은 평간이 많고 정간이 하나 있으면 제가 하는데 애인이 뭐 전체적으로 4명 있고 남편은 한 명 있는 원래 큰 임수가 또 도우니까 남 평간이 5개 돼요. 평간이 5개 되면은 이거 이제 줄리 소리 듣는 거예요. 창녀 소리 듣는 거예요. 사주는 이제 감춰둔 남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항상 뭐 11월달, 12월달, 해월, 자월 되면 이제 말썽이 원래는 또 남자가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이미 이달에 뭐 평간 편인인데 이동수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님은. 그래서 남자가 또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또 줄리 문제 항상 뭐 그래도 크게 뭐 타격은 없어요. 지장간 안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 버리면 그냥 내 사주에 뭐 한 편간이 간성이 4개가 있다니면 그냥 창요술이 좋습니다. 여자들 사주에 정간이나 편간이 다 앞에 4개 이상 있다 창요술이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평간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삼합 돼버리면 그냥 남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내 남편이 누군지 몰라. 김건희 여사 삼합이 돼 있잖아. 그런 문제가 있고 남자가 제가 봤을 때도 사주도 봐서 많고 현실적으로 뭐 지금 드러난 남자가 뭐 병원 의사하고 처음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양재택 검사고 그런 문제 있었고 또 김범수 씨 아나운서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문제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검찰 대선 후보 만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맞는 궁합이고 청와대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뭐 사주가 병호위원회 병호위원회 정유월에 병자일이죠. 병자일주기 때문에 얼굴이 좀 미인 사주예요. 김혜경 여사가. 얼굴이 미인이요. 병자일주는 다 미인입니다. 근데 도화에 도화. 자음우유가 다 있어. 그래서 항상 섹스 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항상 사주대로 사는 사주대로 사는데 대운이 좋으면은 오늘 뭐 대운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사주는 이 차이에요. 일단 대운이 좋으면은 그 사람은 잘 산다고 해야 돼. 사주보다가 대운입니다. 대운 인생은 그 운에 좌우되는 거지 사주 팔자는 그게 사주가 좋고 뭐 대운이 좋으면 최고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좋은데 대운이 나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사주가 좋아야 돼. 이게 김건희 여사 사주예요. 임자연에 무신월에 병신일.
지금은 이제 계모 대운인데 이 계수는 이 신작한 사주예요. 너무나 불이 용신인데 뭐 재물이 많고 식재간으로 형성돼가지고 종살격이 돼가지고 부자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인데 목화가 용신인데 37세까지 화운이 왔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38세부터 67세까지 목운이 왔어. 목화 용신인데 대운이 대기로 48세부터 57세 계모 대운인데 정간 정인 대운이 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인생은 대운입니다. 대운. 대운이 좋아야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사주가 좋으면 뭐 대운이 나빠도 그런 대로 괜찮고 대운이 좋으면 부귀한데 사주가 나빠도 대운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니까요. 사주가 나쁜데 대운이 안 좋으면 그냥 거지로 사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가 좋아야 돼. 대운이 좋아야 돼. 인생은 대운이에요. 오늘 말할 것도 없어. 오늘 이 대운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김혜경 여사는 사주가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게 사주를 딱 보면 도화살이 많아요. 추색이 망해요. 이 사주는 영화배우 사주예요. 영화배우 사주. 김혜경이나 이재명은 다 배우 사주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사주예요. 병우연 정유월에 병자일에 신묘시 자음오유가 다 있는 사주예요. 도화가 있더라도 도화가 제왕 장생 걸룩되면은 부귀에 잘 살아요. 이 사주는 정유월인데 이게 급제 정제 동조가 돼 있어 사주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궁급 정제돼 있어. 급제가 내 재물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비난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신약한 사주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연주에 병우 이게 큰 태양과 촛불이 떠 있어요. 병우연 이거는 큰 불이에요. 그리고 정유죠. 금이 작은 촛불이 금을 녹이고 있죠. 본인이 병자야. 큰 태양이 또 물을 따뜻하게 있잖아. 천간에 이게 전부 화가 떠 있고 큰 태양과 촛불이 떠 있고 묘시이면은 이거 작은 꽃이 나 작은 나무가 나를 생해주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관상학적으로도 봤어도 김혜경 여사는 금수가 용신이에요. 금수 토가 없어 토가 사주에 토가 도루면 좋아요. 자식성인데 이 사주는 토가 도루면 좋아. 신축년은 좀 괜찮았다고 봐야 돼요. 신축년에 남자가 도운다니까. 신축년에 비서 칠곡 비서하고 같이 붙어갖고 지금 말씀됐겠지. 그 비서가 공사 친 거죠. 공사. 뭐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그 비서가 제보자 그분이 30여 분 샌드위치를 다 어떻게 했냐고 물. 그거는 뭐 어디 내가 보이 뭐 호빠야, 호빠 갖다줬겠지. 호빠, 숨은 호빠들, 이때 다 갖다줬겠지. 그거는 시키는데,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그냥, 대받아 친 거예요. 김혜경 여사도 제보자는 피해자다. 미안하다 했잖아요. 김혜경하고 그 남자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 애인 관계, 애인 관계. 애인 관계 아니고, 어떻게 팬티를, 만집니까? 내 남편도 팬티 만지면은 별로 안 좋은데. 친한 관계니까 팬티 신부름도 시키고, 거기 신부름도 시키는 거죠. 그거 이제 비서하고 붙어 먹었겠지. 그거 뭐 다, 동영상 다 있겠죠, 동영상. 공사 쳐갖고 돈 이제 주고 합의 받겠죠, 뭐. 호빠 출신 같은데, 수행 비서가. 공사했잖아, 공사. 공사 쳐갖고, 김혜경의 주색이 망하는 사주예요. 보시라니까. 원래 망한다니까. 내년은 운세 괜찮아, 김혜경.
올린 지금 되면은 세서 문제 때문에 가실이 있어요. 가실 직업상 가실이 올해부터 5년간 직업상 가실이 있는 요새요. 그 올해는 밑바닥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아요. 2월달, 3월달 되면 약간 불쾌감 있고 파니까 3월달은 약간 일신이 고립됐어요. 무예지행이야. 3월달에 이제 자묘 무예지행이니까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주가 2월달, 3월달 내 부인하고 다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에서 같이 안 있어요. 갑방을 써야 돼. 다툰다니까. 이재명하고 김혜경이하고. 궁합이, 이 사람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이 궁합은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면서 사는데 김혜경 여사 사주는 이제 꽃변 사주인데 이게 전화위복된 사주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이게 공망이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데 원래는 내가 봤을 때이 대운은 지금 그 53세부터 아니다 57세부터 원래부터 들어오는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도화야 도화고 좌우 좌우묘 무의지형 오유충 파 흉충파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충 해놓으셔도 흉충은 다 성립돼요. 연충파가 다 되기 때문에 이 대운은 운세가 좋다고 볼수 없어요. 정인인데 이제 뭐 약간은 시어머니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운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화 저거 대운이에요. 도화 대운이기 때문에 섹스 문제가 생겨요. 오늘 뭐 대운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는데 인생은 대운입니다. 사주팔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운이 좋아요. 내 대운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요. 대운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고민거리, 건강, 여자관계, 재물 그 안 써놓은 고추도 대운 좋으면 선다니까. 얼굴도 미남되고. 걱정하지 말. 사주가 뭐 어디 가니까 안 좋다 해도 대운이 좋으면 그냥 대운 좋은 사람보다 더 나아요. 대운이 좋으면 사주 좋은 사람보다 더 낫다니까. 실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냥 거지로 지내는 거야. 모든 것은 대운의 인생은 대운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이랍니다. 행운. 행운은 이제 갈행자에 그 흐른 운이죠. 구름 운인데 흐른 그 행운이 흘러간다는 거, 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행운이. 그 행운이 좋아야 돼. 행운은 뭐 대운이 있고 연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진이 있어요. 일진. 뭐네 개가 다 좋으면 좋은 거야. 이 운이 대운, 연운, 월운, 일진 이게 네 개가 다 좋으면 최고야. 사주팔자는 그냥,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네 개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 그진 다 좋다고 보면 돼요. 대운이 좋으면 연운이나 월운, 이런, 이거는 다 그냥, 그 대운에 따라가는, 그래. 연운이 약간 비중이 있어. 대운이 좋은데 연운이 나쁘다면 그 애는 약간 3, 4개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약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좋다니까, 대운이 좋으면. 그, 한 1년 정도 안 좋았지, 그, 10년 대운인데, 대운이 좋다면은, 그 10년간은 잘 사는, 살 가능성이 있고, 크게 봤을 때는 30년 돈이다, 대운이, 30년. 그 사람이 대운이 좋다, 이런 사람은 30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넓게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는 10년인데. 자, 대운에 대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대자의, 운세 운자인데, 자, 대운은 10년입니다, 10년. 5년, 5년 이렇게 갈라보는데, 천간과 지지가. 오늘 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부귀 빈체는
사주팔자에 있으나 그 궁통은 행운에 있다. 비록 사주팔자 자체는 대부기 할 격굴이라도 행운이 불길하면 범용하게 한 평생을 보내고 만다. 명호 불효 운호하는 말과 같이 이어 명호 불효 운호. 자, 명이 좋고 나쁘고는 행운에 따라 따른다 했어요. 이게 명호 불효 운호. 그러니까 내 운명이 좋고 나쁜 것은 운에 있다는 거, 운에. 운이 좋으면 좋다는 거야.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 사주팔자는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운이 좋으나 나쁘나 이 모든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 사주팔자는 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격국의 길선에 앞서 행운이 양호하여야 길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격국 용신, 격국을 보는 거, 용신을 알아야 대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격국은 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용신만 딱 알고 내 운이 좋다 나쁘다 내 용신의 처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격국은 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내 사는 자체가 격국이니까. 자, 사주 예를 보겠습니다. 갑오연 병인월 을묘일 김묘시예요. 대운수가 을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운에 흐릅니다. 그리고 사주 하나는 정미 이민월 을묘일 김묘시예요. 이상 두 여인의 사주는 사주의 기간이 되는 일시가 일가시가 동일해요. 일시가 을묘 김묘 동일해. 을목이 작은 나무가 신앙하죠. 모두 신앙이므로 수기를 유인시키는 하기가 용신이다. 을목일주인데 목이 많으면 급신앙해. 그 내가 설계하는 하가 용신이야. 하가. 그러니까 하, 토, 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첫째 사주는 월간에 하가 투출되고 인의 잔생 오하에 제왕을 만나 용신이 강력하면 병화를 급하는 수기가 사주에 없어 인간 오복을 구비하는 팔자다. 뭐 사주 자체가 전부 다 뭐 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가 있어요. 하가 강해. 이런 사람하고. 그럼 하루 슬기시켜야 돼. 그러나 하토 운에 발복하는 거야. 그 문에도. 수가 없어. 사주상에. 그래서 좋은 사주가 돼.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운이 일로 금수운이라 비록 위인은 미모 단장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중년에 죽고 말았다. 이 뭐야? 신앙한데 수운이 목이 신앙한데 수운이 와버리면 안 좋아지죠. 더 신앙해지니까. 이런 사주가 이재명 문재인 때 두는 사주예요. 을목인데 물이 많은데 지금 원래 큰 바다 임수 큰 소나무 임목이도 왔잖아. 이민년. 원래 안 좋아요. 원래는 안 좋은 거야. 대운이 좋아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는 대운이 좋아요. 그럼 원래 운이 안 좋으면 원래 구속된다니까. 원래는. 내년도 안 좋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원래 내는 거야. 교수소 가는 거예요. 4월달. 제가 봤을 때 4월달. 3월, 4도, 4월달, 5월달. 5월달 역마던데 가는 거죠. 교도소로 역마해야 이동하는 거지. 자, 둘째 사주는 용신인 정화가 연간에 투출하였으나 임수와 간합하여 목으로 하였고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으므로 용신이 미약하다. 그러나 대운이 일로 남방하지이므로 집안이 부유하고 슬하에 아들도 많았으며 장수하였다. 사주보다 사주는 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신도 미약하고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이 목이 많은데 하가 만약에 이제 이 비겹
비견이 급제가 많으면 신앙합니다. 그러면 설기하는 식신이 식상이 용신이야. 그런데 사주에 식상도 없어, 잘 없어. 그런데 이 운에서 용신이 우리 온 거예요. 식상운이 신앙한 사주야. 그 대발복한다는 거예요. 사주에는 용신이 없어. 그래도 발복한다는 거예요. 운에서 오면은 그 대운이야. 사주는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대운이 좋나 안 좋나 이걸 봐야 돼.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냥 불발이야, 불발. 대운이 좋으면 그냥 사주는 거지 사주라도 대운이 좋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됩니다. 이상이 신뢰에서 본바 같이 행운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행운의 기둥에만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 즉 사주팔자가 최선이면 기론에는 부귀가 무량할 뿐 아니라 평운에도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주팔자가 좋으면 평운에도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대운이 좋으면 더 잘 지내고. 그런데 사주팔자가 못하면 보통이면 대운에는 잘 사는데 평운에는 못한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으면 흥운에도 잘 산다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대운이 좋아야 돼요. 잘 사는. 이상 신뢰와 같이 행운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행운의 기둥에만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 즉 사주팔자가 최선이면 기운에는 부귀가 무량할 뿐 아니라 행운에도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평범한 사주팔자는 기운에는 부귀하나 평운에는 부귀치 못한다. 따라서 사주를 감정함에 있어서 격국의 선악과 행운의 기둥을 면밀히 비교 고려하여 부귀 빈천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주 격국도 봐야 된다. 오늘도 보고 그 다음에 행운을 봐야 된다. 대운을 정하는 법은 입문편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으나 행운의 기둥을 강점함에 있어서 간지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문제이다. 어떤 운자는 간만 그 대운에 해당하는 10년 중 앞의 5년, 지만 뒤의 5년씩을 강장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논자는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위천이가 명학강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앞오연 간을 7할, 지를 3할, 뒤의 5년은 간을 3할, 지를 7할 정도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여기 이제 대운 보는 법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잘라서 보는 거예요. 우리 통상들 우리 점쟁이들이 앞에 5년, 지지 5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감정은 간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천간과 지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천간과 천간이 만약 식신이다 대운이 지지가 편재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식신 생재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대운이 급제 만약에 정재 이렇게 이런 대운은 그 궁극 정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끊어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7할, 3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천간과 지지를 종합하게 본다. 천간과 지지를 종합해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할까요? 자, 그리고 사주, 한 예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갑자연의 정축월에 신의 일에 김이 시에요. 신금이 일주인데 축월이에요. 신앙 그 일주를 통해 신앙에 이 사주는 신금이 갑을과 자해를 만나
시상 생제격이나 신약이다. 그러 수목우는 흥하고 토금우는 길하다. 갑술대우는 앞의 오유는 감목, 즉 흥신이 7알이고 술토, 즉 길신이 3알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소흥운이고 뒤의 오유는 목이 3알이고 토가 7알미로 소길훈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은 자, 신의 일주인데 이 사주는 신금이 갑을과 자수를 만나 시신 생계가 되죠, 그죠? 신약 사주다. 설기가 많으니까 그게 신약 아닌 것 같아요. 주로 고로 수목운에 운은 응하고 신약이 있는 거, 수목운이 응하죠. 토금운이 되긴 한데 갑술대운이에요. 토가 길신이잖아. 즉 갑목은 훈신이고 칠할이 술도 즉 길신이 칠할이 갑목이 칠할이고 술도가 이를 종합하여 합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 신금일주에서 이제 만약 신약한 사주면 갑술대운 같은 경우는 앞에 오형은 7알이 흥운이고 3알이 귀신이에요. 뒤에 오형은 7알이 귀신이고 3알이 흥신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 행운의 기름을 상술한다.